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도시형 생활주택 강제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강서구 화곡동 354-85번지 신형 베르디움이라는 빌라고요. 지금 28일 날 매각일이 잡혀 있는데 지금 3건이 잡혀 있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간단히나마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건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색 물건이고요. 전용 8.89평에 대지권 6평 나오고 감정가 3억 1,500만 원 나오고요. 6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물건 또한 이제 대항력 포기 조건의 물건이고요. 보시면 임차권 2억 7,800만 원 되어 있고요. 잠깐 보시면은 전입이 19년도죠. 그리고 2억 7,800만 원에 임차권 되어 있고 소유권이 똑같이 넘어갔죠. 19년도에 신축 동시진행권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지금 이 소유자가 이세건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래가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신축 동시진행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최근 작년 거래가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액이 찍혀 있는데, 워낙 신축 빌라는 이제 작업이 많이 들어간 빌라가 많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물건지를 잠깐 한번 지도를 살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물건지가 여기 모아톤 B구역에 속해 있는 354 일대에 B구역 속해 있는 물건지고요. 지금 A구역하고 B구역이 지금 심의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진행이 이제 속도가 좀 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위치는 살펴봤고, 지금 외관 살펴보시면 요 빌라거든요. 뭐 외관은 뭐 19년식이기 때문에 뭐 양호해 보이고, 주차 상태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당 호실이 지금 2층하고 5층, 6층 나와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 6층 물건이 하나 잡혀 있는데 아마 요 물건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딱 봐도 지금 위반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샌드위치 판넬로 지금 위에가 지금 덮개로 써 있는데, 지금 이 베란다 부분을 확장 증축했기 때문에 위반으로 걸리죠. 지금 6층 물건을 받으시는 분들은 100%이 부분을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해제를 안 한다면은 월세로밖에 세팅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위반 상태에서 해제를 안 하고 거래 시에도 위반 부분은 별도로 취득세가 별도 부과된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게 지금 19년도에 빌라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위반 사항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행강제금의 기준 시점이 19년 4월이기 때문에 언제 이게 걸렸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요. 19년 4월 이후면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강제금도 계속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별도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물건, 지금 보시면은 8.89평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 구조도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구조도 나왔구나. 지금 쓰리룸 구조인데 주방과 거실이 마주 보고 있는 이런 구조고요. 어떻게 보면 미니 쓰리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평수가 8.89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건, 요거는 2층 물건이죠. 요것도 202호고요. 요거는 전용이 조금 더 큽니다. 9.89평이고요. 그리고 대지권 7평. 세개 물건 중에 대지권이 제일 크게 나온 물건입니다. 감정가 3억 3,700. 요것도 64%까지 떨어졌고요. 이것도 대항력 포기 조건의 물건이고, 똑같이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전입과 동시에 신축 빌라가 이제 동시진행권으로 똑같이 매매가 됐죠. 이것도 똑같은 소유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물건이 6층. 예, 요 물건도 보시면은 전용은 9.35평 나오고요. 예, 그리고 대지권 4평입니다. 전용은 크게 나왔는데 대지권 되게 작죠. 예, 보시면은 감정가는 2억 1,30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위반 건축물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예, 여기에 이제 위반되어 있는 요 표시 보이시죠? 예, 요 부분이 이제 위반 걸려 있는 거고요. 여기 실제 평수는 이제 크게 전용은 나왔는데 1.5룸으로 보셔야 됩니다. 방 하나에 거실, 주방과 거실을 같이 쓰는 구조. 분리형 1.5룸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베란다 쪽 확장한 부분을 지금 따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예 이제 날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물건도 똑같이 이제 2억 2,500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대학력 포기 조건의 물건이긴 한데, 지금 이것도 똑같이 아까 같은 소유주죠. 신축 빌라 동시 진행으로 진행됐던 물건이고요. 전세가를 알아보면 처음에 500 2호는 1억 9,100만 원 정도 전세가 놓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0 2호는 2억 1,200만 원까지 전세를 놓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지금 이 601호는 지금 상태로는 전세가 불가하고요. 예, 그리고 위반을 해제를 해야지만 전세가 놓을 수 있는데 요거는 1억 3,300만 원까지 전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네이버 매물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해당 물건이 여기 위치에 있는 빌라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해당 물건지에는 이제 네이버 물건이 안 나와 있죠. 지금 대부분 이제 뭐 7, 8평, 9평에 대한 물건들인데 보시면 제가 방두 개로 일부러 필터링을 해놨거든요. 보시면은 해당 물건 바로 오른쪽에 똑같은 B구역에 속해 있는 물건인데 지금 보시면은 전용이 8.83평이고요. 지금 15년식이죠. 지금 이게 2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5층 물건인데 다 이렇게 지금 새 안고 2억 6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 지금 이 물건은 이제 좀 세게 나온 물건이죠. 예. 그리고 옆에 한번 보면요. 주소가 354-78번지고요. 1억 8천짜리가 똑같이 354-78번지인데 요거는 2층이네요. 예. 2층인데 전용이 같습니다. 예, 전용 평수가 같은데 4층에 있는 거는 1억 8천, 2층에 있는 건 2억 4,500. 그리고 이 물건은 이제 올림 부동산이 좀 틀리죠. 예, 전용이 같은데 매매 가격이 틀리다. 예, 좀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현업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네이버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뭐 당연히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을 올리긴 하지만 이 네이버에는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물건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뭐 1억 8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은 2억 중반에 나와 있기도 하고 예, 지금 다양한데요. 지금 모아타운 쪽에 관심도가 높기는 한데 예전처럼 매매가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전용이 이제 8, 9평 이상 되는 물건들 중에 봤을 때 거의 투룸급의 사이즈의 물건들이거든요. 이 물건들이 보통 한 2억 2천 정도면 적당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급매로 1억 8, 9천짜리 물건들도 여기 나와 있는 물건들도 있지만 나와 있지 않은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대지권도 평수가 괜찮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물건을 잠깐 보시면 여기 다세건다 같은 빌라의 물건들인데 가격들이 지금 뭐 지금 다 2억이 넘는 금액으로 지금 최저가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낙찰을 받으려면 세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도 이 모아타운 B구역이나 A구역 쪽에 낙찰 받으신 분들이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신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어떤 걸 문의 주셨냐면 내가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이 금액을 팔수 있겠냐
그러니까 최소한 3, 4천 이상의 업을 시켜서 프리미엄 붙여서 파시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받았던 금액보다 더 싸게 사실은 실제로 매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낙찰을 받고 나서도 사실은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가 이거를 낙찰 받아서 이 이상 금액으로 내가 팔수 있겠다 자신을 하게 된다면 뭐 높게 받아가셔도 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급매 물건들이나 저가 물건들이 팔리지 않고서는 지금 좀 이런 고가 물건들은 지금 소진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28일이면은 지금 내일 일자인데 제가 영상을 사실 이걸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의를 주신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찍게 됐는데 저라면은 최저가로 들어가고요. 떨어져도 사실은 별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이거보다 더싼 물건들이 있거든요. 예, 굳이 뭐 낙찰 받아가지고 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 여기 601호 지금 이 위반 걸려 있는 요 물건들은 아무래도 조금 입찰하시는 분이 적을 수는 있어요. 예, 적을 수는 있는데 요 정도 되면은 좀 싸게 받아서 한번 해볼 수는 있긴 해요. 예. 근데 그렇게 금액을 크게 받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1.5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모아타운 쪽에 지금 워낙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화곡동 B구역이 어딘지는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 전형평수나 컨디션을 잘안 봐요. 투자자들은 지분을 봅니다. 어차피 현지에 나와서 임장 활동하시면서 조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저기 세대주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 분담금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재개발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분담금이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빈약한 지분율 가지고 쉽게 투자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올렸지만 분명히 내일 낙찰 결과를 보면 세게 들어가서 받으신 분들이 100% 계세요. 그분들은 분명히 뭐 2억 중후반 이상으로 이제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요. 이제 그게 팔린다, 안 팔린다라고 제가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왜? 이보다 싼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부분을 좀뭐 알고 입찰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워낙 물건을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알고서 입찰하시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너무 세게 들어가셔가지고 후회하시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